안녕하십니까? 아, 반갑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이렇게 명상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매우 매우 기쁘고 이제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 행운입니다. 굿, 럭키입니다. 왜 그러냐면 최고의 명상 바로 명상 아닌 명상이라고 하는데, 이제 티벳 불교의 보석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명상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이 명상은 저희 스승님 민교 림보체님한테 이제 가르침을 받아서, 저는 가르침을 받는 즉시부터 이 명상이 너무 와닿고, 또 무엇보다도 이 명상법이 저에게 가장 유용한 그런 명상 기법이었어요. 제 수행을 살린 명상법이 바로 이 명상법이에요. 알려드릴까요? 뭐랄까, 이제 이 명상법은 영어로 하면 Open Awareness라고 해요. Open Awareness. 우리말로 하면 뭐 열린 알아차림, 아니면 자유로운 알아차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자유로운 알아차림. 또, 뭐, 명상 아닌 명상이라고도 하고, 또 아니면 대상 없는 명상이라고도 하거든요. 아무튼 자유로운 알아차림의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티벳의 요기들 있잖아요. 수행자들. 거기 산속에서 홀로 이렇게 수행을 하면서 그 책을 안 본대요. 그리고 벽에 이두 마디만 적혀 있대요. 마옌 마곰. 마옌 마곰. 이게 명상 이 기법의 핵심이거든요. 마옌은 산란하지 않고, 마곰은 명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로운 알아차림이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산란하지 않고 명상하지 않는 거. 명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은 마음이 어디에 집중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대상이 없다는 거죠. 대상이 없는 건 아닌데, 이제 대상을 향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대상을 잡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운 명상하고, 여태까지 배운 명상하고, 좀 다른 맥락이죠. 그래서 명상은 이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대상이 있는 명상. 우리는 여태까지 그것을 배워왔잖아요. 뭐, 보이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고, 들리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고, 이거는 뭐, 아니비설신, 그리고 생각, 감정. 이제 이거는 알아차림 자체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차림 속으로 이렇게 쉬는 것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 명상이 최고의 명상법이며 가장 효율적인 그런 명상법이라고 해요. 민교림스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세요. Non-meditation is the best meditation. 그러니까 명상하지 않는 명상이 최고의 명상이다. 명상 아닌 명상이 최고의 명상이다. 그래서 이두 가지 조건, 산란하지 않고 명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명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또 다르게 말하자면 그 무위 있잖아요. 이 행위가 없는 명상,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명상이에요. 진정한 명상은 뭘 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저 깨어 있는 것이 이 open awareness, 자유로운 알아차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산란하지 않는 거. 이 산란함과 알아차림이 상호 배타적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아차림을 지금 배우고 있고 연습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알아차림을 어떻게 정의를 할수 있을까요? 알아차림이란 마음이 이 순간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다르게 말하자면 현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니면 또 다르게 말하자면 그 arm 있잖아요. 이런 arm 말고 그 arm 있잖아요. arm. 그게 바로 알아차림이거든요. 아는 거, 뭘 하고 있는 거 아는 거, 이게 보이잖아요. 보이고 있다는 거. 또 다르게 말하자면 현존감이라고도 할수 있어요. 현존감. 그게 바로 산란하고 반대다는 거예요. 산란함은 뭐예요? 이게 산란함이죠. 산란함은 생각에 빠진 것이죠. 생각에 빠진 것.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있지만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그냥 생각을 굴리고 이게 보통 사람의 상태거든요. 하루에 5만, 4만에서 6만 가지 그 생각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 이제 과학자들이. 그래서 늘상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뭔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고 그냥 생각에 빠져 살아요. 그게 산란함이에요. 산란함. 그게 바로 이제 뭐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의 상태고 산란함이 업이고 고통이고 윤회이고 산란함이 불교에서 제일 그 원수라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은 산란함의 반대는 바로 알아차림. 이게 바로 불교의 핵심이고 뭐 부다라는 말도 깨어난 자, 깨어있는 자 이런 말이거든요. 알아차리는 자. 그래서 아무튼 이 알아차림을 이제 갖는 것이 명상의 핵심이고 그 중에서도 명상 중에서도 최고의 명상은 산란하지 않으면서 예, 그저 깨어있는, 그저 뭐랄까 이거는 또 다르게 말하자면 마음을 쉬는 명상이라고도 하거든요. 마음을 쉬는 명상. 이 명상은 처음에는 사마타로 연습을 할 수 있고 근데 연습을 하면 할수록 굉장히 많은 이런 지혜가 생겨요. 통찰이 생겨요. 그래서 이 명상이 우리의 업을 아주 좀 뭐랄까 직접적으로 바꿔주는 명상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이제 이런 면에서는 비파사나에 속하거든요. 아무튼 마음을 쉬는 명상이 저한테는 뭐 엄청난 그런 도움이 되었고 또 뭐랄까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명상이에요. 왜냐하면 뭐 하는 것이 쉬워요?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쉬워요? 뭐 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쉴 줄을 몰라요. 근데 이게 문제죠. 그 마음이 항상 뭘 하는 것에 익숙하고 쉴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더 쉽지만 어떻게 보면 또 안 익숙하기 때문에 이제 일반 사람에게는 더 어려운 거예요. 또 다른 또 장애라고 할 수 있는 이 명상의 또 다른 장애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너무 그 평범해요. 이렇게 또 너무 미세해요. 미세하다는 것은 이제 알아차림 자체는 뭐 소리를 알아차리는 것이나 아니면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보다는 이 더 미세하거든요. 그래서 잘 뭐랄까 잡히지 않아요. 뭐 호흡은 잘 잡히죠. 뭐 보이는 것은 제일 잘 잡히죠. 굉장히 거친 대상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미세한 대상이다 보니까 잘 잡히지 않아요. 그 미세하기 때문에. 또 너무 평범해서 과연 이게 명상일까? 약간 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너무 평범하고 너무 미세하고 너무 쉽고 이게 약간 장애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할 수 있다면 정말 언어 수행보다 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바꿔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그런 명상 기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이제 이 대상이 미세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이 자유로운 알아차림, open awareness를 할 수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마음의 힘을 키워서 이제 마음의 힘을 키우고 마음이 이렇게 더 마음이 이렇게 더 이렇게 깊어지면 그런 미세한 것을 알아차리게 되거든요. 마음이 더 미세하다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너무 거친 대상만 알아차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이 표면 의식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표층 의식, 그리고 이제 그거는 생각하는 마음. 이제 늘 우리의 여기에 있는 것 뿐이죠, 사실은. 가장 거친 그런 면에서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더 미세한 마음의 경지는 그 무의식이라고도 하고 또한 심층 의식이라고 해요.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의 명상을 하면 마음이 고요해지면 여기 더 가라앉거든요. 명상은 이렇게 안으로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가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티벳 불교에서는 그 밥이라고 하거든요. 밥은 이렇게 떨어진다는 우리말로 뭐 방하착이라고 하잖아요. 방하착. 정확히 뭔 말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 하는 밑으로 밑에 하자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 약간 이 뭐라 할까 명상은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제일 바닥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본성. 그게 이제 지혜의 마음, 그게 마음의 본성이라고 하는데, 그 세 가지 마음이 있어요. 그 표층의식, 그리고 심층의식, 또한 가장 미세한 그 마음의 본성, 이렇게 있어요. 그거는 잘 접하기 어려워요, 대체로는. 이런 훌륭한 명상가들은 그 마음에 늘 이렇게 머물고 계시죠. 그 미세한, 가장 미세한 마음의 본성에 이렇게 머물고 계시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 마음을 접하기가 어려워요. 오히려 여기에 항상 있고, 그 심층의식에 이제, 근데 명상을 하면 할수록 마음의 힘을 키울수록 이렇게 마음이 더 미세해지면서 더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의식과 많이 소통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많은 치유가 일어나거든요. 뭐냐면 무의식 속에서 너무 많이 깨달음이 많이 오는 거예요. 너무 많은 통찰이 오고 자기 자신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알게 되는 것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이렇게 벗어나는 거거든요. 도겐 선사가 그런 말을 했어요. 명상은 자신을 알게 되는 거고, 자신을 알게 되는 것은 자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신이 없어지는 거죠. 무아의 경지와 더 가까워지고, 이제 우리의 마음의 본성은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이 나가 없어요. 그냥 경계가 없고 그냥 알아차림이에요. 순수 알아차림. 그래서 이 자유로운 알아차림, 마음을 쉬는 명상은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방법은 relax예요. relax. relax 할 수 있잖아요. 힘 빼는 거예요. 힘 빼는 거. 뭐냐면 몸을 쉬면 마음도 이렇게 따라서 쉬어지거든요. relax가 명상의 그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명상은 또 두 가지 그 핵심적인 포인트가 있어요. 요점이 있어요. 하나는 relax. relax라는 것은 편안하다는 거예요. 저항이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 깨어있음, 명료함.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명상의 핵심 포인트거든요. 저항이 없으면서 깨어있는, 저항이 없어 이렇게 편안하면서 소리가 들리고 편안하면서 보이고, 이런 것이 이제 명상의 핵심이거든요. 편안하면서 생각이 보이고, 이렇게 편안하면서 깨어있는, 영어로 하면 relaxed and alert, alert, relaxed and with clarity, with clarity, 이렇게 명료함이 있다는 거죠. 이게 명상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 relax와 명상과 깊은 관련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명상의 그 알아차림의 반대는 뭐라고 했죠? 산란함. 산란함이 있는 한, 산란함이 뭐라고 했죠? 생각에 빠진 거. 생각에 빠져 있으면 그럼 몸에 또 마음에 이런 수축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긴장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있는 거죠. 착. 그래서 알아차림은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윤회는 수축, 열반은 풀림. 그러니까 그 이렇게 릴렉스를 하면서 산란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산란하면 이 수축이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생각을 굴리고 있으면 이 긴장이 있기 때문에 그 긴장을 푸는 순간 이렇게 생각이 놓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놓아진 그 상태에서 이제 알아차림이 있는 거죠. 근데 릴렉스를 한다고 해서 다 알아차린 건 아니잖아요. 뭐 누구나 릴렉스 할 수 있잖아요. 강아지도 릴렉스 잘 하잖아요. 고양이 특히 릴렉스 잘 하죠. 근데 그 고양이는 명상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뭐가 빠졌어요? 이 두 가지 있다고 했잖아요. 명상의 핵심 포인트. Relaxed and 그 깨어있음. Relaxed and 깨어있음.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Relax 속에서 알아차림을 알아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Relax 속에 항상 알아차림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알아볼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알아차림이 뭔지 모르고, 일반 사람들은 알아차림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relax 속에 이 그냥 뭐랄까 알아차림이 없는 거예요. 아니, 알아차림이 있지만 알아차림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알아보지 못하면 알아차림이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명상은 알아보는 거, 인지를 의미하거든요. 인지.
그래서 그 릴렉스 속에 릴렉스 할 때마다 우리가 그 알아차림을 알아볼 수 있다면 그럼 그게 가장 훌륭한 명상이 되는 거예요. 가장 훌륭한 명상이 되는 거예요. 또 릴렉스 말고도 어쨌든 알아차림이 있으면 생각이 놓아지거든요. 생각이 놓아진 상태에 그 다음 생각이 안 일어났고 그 생각과 생각 사이에 그 공백이 있어요. 그 공백 속에서 알아차림, 순수 알아차림이 있거든요. 그것을 알아볼 수 있으면 이 명상이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을 쉬는 명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생각에 빠져 있다가 갑작스럽게 이 잠에서 깨듯이 알아차림이 돌아오잖아요. 그럼 그 순간 생각이 놓아지고 알아차림이 있고 그러면서 어떤 뭐 대상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때 뭐를 해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알아차림이 있는데 뭐를 더 해야 됩니까? 알아차림이 있으니까 더 할, 뭘 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알아차림을 알아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인지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알아차림을 인지를 하면 그 알아차림이 더 자주 오고 또 알아차림의 기간 이게 벌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생각과 생각 사이에 이 고요함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알아차림이 없다가 알아차림이 돌아오면 일반 사람들은 금방 또 산란해지거든요. 그래서 명상을 하면 할수록 알아차림이 없다가 또 알아차림이 돌아오는 순간이 더 이렇게 길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 없이 이렇게 깨어있을 수가 있어요. 꽤 오랫동안. 그러면서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이 보이면 생각이 또 놓아지고 이 알아차림이 유지를 할 수 있고. 그래서 물론 이제 제가 이렇게 뭐 말은 쉽지만 이게 생각보다는 사람들이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이렇게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이게 뭐 제가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이 명상을 가르치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사람들이 캐치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 생각 그 이유는 제 생각에는 그 명상의 힘을 키워야 되는데 명상의 힘이 너무 약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자유로운 알아차림 그 마음을 쉬는 명상 아무것도 안 하는 명상이에요. 그냥 쉬는 그냥 깨어있는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 마음이 현존하고 있어요? 마음이 깨어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현존감이 있잖아요. 암이 있잖아요. 하지만 알아차림 아니 그러니까 뭐에 무슨 대상을 알아차리고 있어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뭐 이렇게 집중하고 있지 않잖아요. 이게 바로 그 자유로운 알아차림이에요. 요거를 그냥 계속 인지를 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유로운 알아차림을 조금 연습할 수 있으면 일반적으로 이 마하무드라 전통에서는 그 자유로운 알아차림을 대상 있는 명상과 이렇게 함께 해요. 중간중간 이렇게 자유로운 알아차림을 끼워주는 거죠. 이렇게 좀 자유로운 알아차림이 되면 그럼 대상 있는 명상은 좀 안 해도 돼요. 나중에는 자유로운 알아차림만 대상 없는 명상만 해도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대상을 이제 알아차리고 집중 명상을 좀 키우고 이제 대상 없는 명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짧게 이 자유로운 알아차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명상을 이해를 하고 또 실천을 할 수 있으면 정말 많은 마음의 변화가 올 거라 확신을 합니다. 그래요. 오늘도 깨어있는 하루를 가지기를 바라고 다음 시간까지 마음이 늘 편안하기를 바랍니다. Swing 자들이 이제 스윙을 처음 시작할 때
이 기간 동안 뭐 자기가 목표한 그런 수행의 경지에 도달할 것이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수행을 시작하는데, 막상 하다 보면은 이제 굳게 마음을 먹었던 그런 것들도 조금 이제 풀리기 시작하면서 습관적으로 자기가 누려왔던 어떤 감각적 욕망 같은 것들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뭐 예를 들자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행을 오래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노래가 되게 듣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수행을 시작하기 전에 굉장히 즐겨 들었던 어떤 그런 노래들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아서 이 노래를 한 곡만 딱 들으면 진짜 이 뭔가 마음이 즐거워지고 막 채워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막상 이 노래를 들으면은 뭔가 일단 첫 번째로 이제 기율을 좀 어겼다는 그런 죄책감도 들고, 그리고 두 번째 생각보다 그게 막 엄청난 막 충족감을 주고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런 행복감을 주지는 못하는데. 그러니까 차라리 음악이 듣고 싶을 때는 그냥 만약에 이제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냥 듣고 그 듣는 거에서 이제 내가 이걸 왜 들었을까 하고 후회를 하게 되면 그건 또 이제 오히려 자기 마음에 불편해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듣고 아, 이런 노래를 듣는 게 내가 이제 그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행복한 것도 아니고 즐거운 것도 아니구나. 나는 그 통찰을 얻기만 하면 그것도 괜찮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무조건 이제 이렇게 억누르고 참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뭐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걸 하나의 관찰의 대상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 아, 내가 욕망이 계속 이렇게 일어나서 내그 욕망을 참기 힘들어서 해보긴 해보는데 그거를 마음을 딱 놓고 그냥 거기서 빠져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관찰하면서 만약 그 행위를 하게 되면 그게 막상 해보면은 그렇게 즐겁지만 않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즐겁지 않은 그거를 통해서 아, 내가 이걸 되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이게 진짜 그렇게 큰 행복은 아니구나 하는 그 통찰을 얻는 것도 하나의 공부라는 거예요, 그게. 그걸 갖고 후회할 일이 아니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수행을 할때 너무 이제 완벽주의. 자기는 이제 수행할 때 이제 겨우 초심자에 불과한 건데, 이거를 마치 이제 수행에 완전히 능숙해진 그런 사람들의 상태처럼 되기를 바라는 거. 이것도 일종의 뭐냐 하면, 또 다른 형태의 탐욕이거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되고, 또 자기 생각대로 잘안 흘러가고 이러면 또 그거에 대한 불만을 일으키고, 이러다 보면 이게 악순환이거든. 그렇잖아요. 우리가 병이라는 걸 무조건 안 걸리면 좋겠지만, 근데 살다 보면 걸리기 마련이거든. 근데 그 병에 걸려도, 아, 이거 병이 나한테 왜 걸리냐, 난 병이 안 걸렸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은 계속 힘들기만 하지만, 아, 병이 이래 걸렸을 때 이렇게 대처하니까 건강이 회복되는구나. 그 병에 대한 경험들, 그걸 극복하는 경험들이 쌓이면서 나중에 병에 잘안 걸리게 되는 그런 노하우들이 축적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행도 사실 어떻게 보면 번뇌에 좀 놀아나봐도 괜찮아. 단지 이제 그 번뇌에 빠져가지고 내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푹 빠지는 게 아니라 이 번뇌가 움직이는 걸 내가 관찰할 수만 있다면 일어나는 것 자체는 어쩔 수 없는 것이기도 하거든. 왜냐하면 안함이 되기 전까지는 감각적 욕망이 일어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를 자책하거나 이러지 말고 그냥 그거를 잘 지켜보고 이 번뇌가 움직였을 때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그걸로 인해서 어떤 문제들이 생기고 이게 우리 삶에 어떤 불이익을 가져다 주는지 이런 거에 대한 통찰이 생기면 괜찮다 이거지. 그러면은 그 수행을 이제 좀 이어나가는 그 과정에서 균형을 좀 잡아가면서 해야 될것 같은데, 뭔가 너무 억지로 해도 그게 수행 자체가 좀 스트레스로 다가올 때도 있고, 그렇다고 이거를 그냥 방치를 해두면은 사실 감각적 욕망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도 얘는 너무나 잘 자라기 때문에, 그 중간에서 어떻게 제가 그거를 관리를 해야지 좀 그걸 오래 끌고 그걸 좀 평생 수행으로 이어나갈 수 있을지 그것도 한번 좀 질문 그러니까 주시고. 이제
그 수행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건 욕심이 있다는 거거든요. 예. 보통 사람들이 수행력이 약하면 번뇌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일어난 번뇌 때문에 아 이거 왜 일어나냐 나는 그거에 대해서 자꾸 이제 자괴감을 느낀다거나 이러면은 그게 오히려 수행이 악순환이 되거든. 예.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하다가 번뇌 일어나더라도 그거에 너무 빠지지 않고 가급적이면 그거를 이제 잘 알아차리고 그걸 잘 극복해서 빨리 돌아오는 그러니까 일종의 내가 그런 이제 나한테 일어나는 번뇌를 통해서 내 마음을 길들이는 기회가 되거든요. 그게 그런 걸 즐겨야 된다는 거지. 이거 자체 일어난 것 자체에 대해서 자꾸 불만을 가지거나 왜 나는 이걸 못하고 자꾸 여기에 빠지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안함이 되기 전까지는 그런 번뇌는 일어나게 돼 있잖아요. 예. 뭐 대부분의 사람은 다 뭐 아무리 오래된 사람도 가끔가다 뭐 좋은 거 보고 싶기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싶고 음악도 듣고 싶고 그런 게 있어. 그런데 예. 이제 보통 사람들은 그게 빠져갖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위험한지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수행자들은 그게 그런 것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 뭐고 이거는 그래도 해로운 거고 수행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라는 걸 알면 그렇게 하더라도 그걸 빨리 마음을 정리하고 다시 돌아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번뇌를 극복하는 지혜가 생기는 거거든. 실제로 이제 보통 보면은 초심자들이 많이 하는 그 실수 중에 하나가 수행이 항상 이렇게 스테이블, 안정되게 계속 이렇게 향상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절대로 안 그래. 올라갔다가 엎어졌다, 올라갔다, 엎어졌다 하다가 결국 나중에 보면 평균치가 점점 올라가는 거지. 이게 어떻게 항상 안정된 모습으로만 수행이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냥 어떤 자기가 뭐 때로는 번뇌에 휩쓸리기도 하고 하지만 그 속에서 그거를 빨리 그걸 알아차리고 다시 아 이 번뇌가 내가 또 이렇게 휩쓸리는 거에 대한 그 이걸 방치하면 이렇게 또 휩쓸리는구나 하고 알고 그 번뇌의 위험성이나 해악 이런 거를 이해하고 그런 통찰력이 쌓이는 것 그 자체로서 되게 의미가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수행하는 사람들은 그냥 하루하루 수행하는 그 자체를 그냥 즐긴다고 할까? 그냥 그거 자체가 그냥 삶이 돼야지 언제까지 뭘 하고 이게 빨리 이루어지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젊은 나이가 젊을수록 또 그런 하고 싶은 거나 욕망 같은 것들이 분출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너무 아, 나는 왜 이럴까 하고 자기를 자아가거나 나는 왜 수행을 이렇게 엉망으로 하냐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아까도 말했지만 그런 번뇌를 통해서 자기가 몰랐던 걸 알아나가는 그 재미 있잖아요. 나한테 이런 욕망들이 있었고 이런 화가 있었다는 거를 내가 이걸 몰랐으면 얼마나 또 이런 것들에 휩쓸려서 살았을까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알아나가는 그 즐거움을 또 찾는 거 그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때로 또 혈기왕성하다 보면 그런 번뇌가 일어나더라도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되게 자연스러운 거다. 이 번뇌에 너무 휩쓸리는 거는 이제 수행자가 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일어나는 거는 되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예. 어떻게 그 완전히 내가 수행이 완성된 사람도 아닌데 번뇌가 없이 항상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약간 편안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예. 이걸 너무 이제 막 교과서적으로 어떤 딱 이래놓고 내가 언제 딱 수행하고 요건 해서 언제나 내가 번뇌 안 일어나는 요 상태를 계속 끌고 가겠다. 이건 일종의 욕심이지 현실적으로는 그래 안 되거든. 그거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런 힘들이 누적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초심자 때는 이제 의욕이 앞서고 막 경전에 나오는 부처님 같이 살고 싶고 이런 게 있어갖고 좀 너무 그런 이상적인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실제 현실적인 수행은 그렇지 않아요. 엎어지고 넘어지고 하다가 이제 그 성장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이렇게 조금씩 길들여 나가다 보면 이 마음이 처음에는 막 날뛰지만 나중에는 잘 길들여지면 평화롭고 고요하게 잘 머물게 되고 그러면 또 그 고요한 마음으로 우리가 지혜가 더 성장하고 이러면서 성장해 가는 거거든요. 예.